자, 이번에는 수탉암을 확장담보, 살아있는 동물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통 약간 제31조에 제외 수탉암을 했습니다. 이게 제외 손인이 아니고 제외 손해. 이것은 사고 원인을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 수탉암을 6가지가 돼 있고, 3, 4, 5, 6은 특약 1, 1, 2는 특약 2에서 따로 확장담보 특약에서 지금 보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서 수탉 화물이 아니다. 특약 가입해라. 여기 봅시다.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특약에 가입하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 제품을 보게 되면은 유리 제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먼저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은 이건 일단은 유리죠.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 그러니까 유리, 도자기,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은 일단 유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유리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와 용기가 있고 플러스 그 안에 내용물, 예를 들어 술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를 유리 제품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기까지도 당연히 면책이 되는 거죠. 제외 수탉암으로 해당돼가지고 저게 가입이 안 되면, 특약이 가입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술뿐 이 내용물, 그러니까 이 용기만 면책이 아니고 술까지도 같이 면책이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유리가 50%를 넘게 되면은 이것은 유리 제품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가격이 원가의 50%를 넘게 되면은 이것은 유리 제품으로 봐가지고 면책을 하겠다. 보상을 받으려면은 특약 원에 가입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란류도 있고, 이게, 살아있는 동물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계란을 싣고 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자, 이것은 면책이 아니죠. 계란류 자체만 면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유리 제품에서는 이런 것을 같이 유리 제품으로 묶어가지고, 뭐, 여기 술까지도 다 같이 면책이 되고, 이렇게 묶어서 면책이 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 유리뿐만 아니라 유리로 만들어진 그 전체의 전체 적재물, 그것을 전부 면책하겠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계란을 싣고 가는 무슨 상자가 있다. 그게 비싸요. 비싸다 과장해요, 그죠? 그러면은 깨졌다 그러면은 계란은 특약 가입 안 되면 면책이지만, 계란은 그틀 있잖아요. 틀은 부책이죠. 틀은 면책이란 말이 없잖아요. 제 수탉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